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말이 워낙만 되고 찾기를 먼저 열고 두겠습니다. 안 여셨네. 잠깐. 아이, 너무 많이 떴던데. 아이, 승단합시다. 그냥 승단하고 난 뒤에 8단 갈게요. 4단까지 올려버리자. 한판더 두면 되겠네. 2판 두고 한판더 두겠습니다. 그리고 8단 갈게요. 3까지 진출하고. 네, 양자찾기로 한판 갈게요. 진출. 다음에 차가 여기 가면은 양파 걸리니까 응수를 물어봅시다. 아, 중앙으로 이번엔 당기셨네. 일단 만에나 물어봅니다. 차가 나갑니다. 같은 배터리죠. 양차가 나가서 공격하는. 일단 또 마달로 가볼까? 만에나 물어보고 올라서 줄차들이 돼가지고 마달로 가겠다. 같은 배터리죠. 만에나 어디 갈래 물어보고. 아, 공중마? 침투. 여기 뭔 수가 있나? 밀고 밀겠다 이런 건가? 나뭐 기마 나가볼게요. 뭐졸 밀어서 밀겠다 이런 건가? 아, 저도 졸 달라고 합시다. 밀면은 2졸 먹겠다. 일단 하나 챙기고 없는 살림에. 먹으면 뭐 먹으면 되니까 챙길 건 챙겨주고 부족한 살림에 먹으면 되겠죠. 요렇게 먹을게요. 그래야 뭐 중앙에 상이 나올 수도 있게끔 요렇게 먹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코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 나오나? 이 포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는 것도 좀 좋아 보이긴 한데 부동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단 상까지 나갈게요. 상처도 모르시게끔 잠깐 좀 나가지고 포도 넘겨놔. 철대를 계속 우형으로 만듭시다. 아, 상상수로 방패를 했네. 포 달러 가볼까요? 이 포로 달러 갈 수도 있네요. 아, 둘게 맞네. 이포 달러 가면 포를 넘기나요? 자, 면포로 먼저 달러 한번 해보죠. 차가 그냥 포를 치겠다는 거죠. 어잉? 아, 먹어요. 응수가 없네? 난리 났지 않나요, 그러면? 막아갈 데가 여기밖에 없고. 먹는 거죠, 이거? 이거 먹어도 되고, 뭐,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수습이 되나? 외통수. 못 박죠? 살을 못 넣으니까. 상못 빠지고. 막을 수 없는 때 같습니다. 잘 넣습니다. 이거 뭐, 둘게 없죠? 살을 못 빠지니까 포장해서. 뭐, 죽는 수밖에 없네요. 뭐, 포를 달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돌진 외통이니까. 공을 못 먹습니다. 포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마무리 되겠네요. 잘 넣습니다. 이마디 워낙마디고. 일단 집맛 좀 찾게. 마 진출하고 면포 넣고 정형포지 차려볼게요. 일단 면포까지 놔주고. 이런 농포는 안 좋다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상 나가주면 밀어놓고 밀겠다는 거니까 못 밀게 응수를 해주면 되죠. 차가 세 번째 날 빠지면서 상으로 병 노리고 중앙을 당기면서 맞대어 나가면서 공격하는 그런 수 노리겠어. 면포를 못하죠. 맞대어 나가면 계속 선수 걸리니까. 포가 지금 말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인데. 찾기를 확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포 넘기고 면포 넘기서 이런 농포를 좀 하지 마라 얘기를 많이 드렸죠. 찾기를 확보할게요. 그냥. 위상도 뽑아 올려주고 2차 뽑아 올릴게요. 나가봅시다. 마가 나오셨고, 기마도 올려주고, 천천히 사뿐사뿐. 병렬한 가볼까요? 이좀 이상하죠, 형태가? 나중에 상장 이런 거좀 노릴 수도 있고. 뭔가 좀 걸린 것 같죠? 포에서 병 걸리고, 합병하면은 먹고 먹고 포로 상을 치는.
수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면포라면은 면포 같이 한번 해주면 되고, 먹읍시다. 2포로지 중포로 올게요. 지금은 이제 넘겨오면은 이제 포가 상을 치는 수가 있네요. 넘기면 포가 상을 친다. 막아먹으면 차가 차를 먹겠다. 그런 얘기네요. 포를 일단 넘기겠습니다. 중포로 올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가 이게 상 때리겠죠? 막아먹으면 차가 차 때리겠다고. 조로 한번 먼저 당길게요. 차가 이렇게 빠지겠죠? 막아먹고 교환해주고 포 넘겨오겠습니다. 당장 안 먹어도 되네. 포를 먼저 넘기겠습니다. 차가 여기 왔기 때문에 포가 지금 넘어갈 다리가 없죠. 차가 이렇게 다시 빠져야 되니까 포를 이쪽으로 넘기. 다음에는 차가 빠져서 포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되나? 포를 이렇게 넘기겠다는 건가? 포가 다시 이 포가 넘어야 되거든요. 막아먹으면 포를 치겠다고. 일단 또 당겨볼까? 당장 먹지 말고. 먹어도 되는데,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죠? 애껴 먹으려고 안 먹고 있습니다. 이런 빠져가지고 상례봐. 상례 한번 가고. 상례 한번 가지고. 포를 걸었다. 이런 얘기죠? 넘겨봅시다. 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 조를 당기면은 차가 빠지면서 포가 포를 지켜주니까 조를 당기면 차가 빠지고 포가 포를 지켜준다. 막아 먹는다. 뭐 이렇게 두면 되긴 합니다만 차마가 좀못 끼는 수는 있습니다. 조를 당기면 차가 빠지겠죠? 포로 치면 그냥 먹고 올라가면 되고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상 하나 먹고 와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굳이 뭐 이거 먹어주고 빨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문꽃님 어서오세요. 이러면 이거 당겨서 차 달라고 하고 이제 2포까지 먹을 수 있죠. 차가 뭐 이거 먹을 수 있는데 먹고 포가 먹으면 2포 죽으니까. 지금은 차가 빠지면 그냥 차가 포로 치고 올라가면 되겠고. 그리고 2포에서 2병도 지금 걸려 있고요. 대차라고 하면은. 그게 싫으면 차가 빠지면 그냥 2포가 꽁이 되죠. 차가 포로 치고 올라가니까. 뭔가 죽긴 죽었습니다. 내 상을 먹었는데 고의 보내드릴 수는 없지. 내걸 하나 취하고. 예, 그래서 닉네임 이렇게 지었나? 뭐해안 두고 먹으면 되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 먹겠다는 건데 일단 먹읍시다. 뭐 여기 먹을 수 있죠. 다음에는 포를 넘겨서 차를 잡겠다 이런 의도니까 일단 도망가자. 무서우니까. 얘 계속 걸려 있고요. 병 내놔. 다음에 또 막아 나가면서 병 내놔. 당기면 뭐 상으로 때려보고. 일단 2병까지 희생이 됐네요. 먹고 뭐 여기 치겠다는 건데 포다리가 없습니다. 이러면 상으로 여기 치겠다는 건데 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포 죽었죠 포. 차가 포 달라고 하면 마가 포로 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아, 포 달라고 하면은 마가 포로 치고 마 먹으면 포를 넘기겠다 이런 건가? 그런 거좀 있네. 일단 면포를 먼저 할게요. 마 못되게. 마가포로 치겠다는 거니까 일단 중포로 가지고 차가 이제 올라와서 포로 지켜준다 이런 얘기인가. 이 포의 다리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나는 다른 공격을 갑시다. 일단 이 병이 약하니까 이 병부터 먼저 달라고 한번 할게요. 올리면 상으로 치니까. 그리고 1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이 뜰 수도 있거든요. 사 때리고 이런 것도 공격 노릴 수 있으니까. 포로 양사 치겠다 물어봐주고. 요거 먹고, 면포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상 떠서 포 달라. 뭐, 요런 수가 좋네요. 갑시다. 뜨는 수가 좋네요.
차가 이제 사태린수하고 코놀린수 양방수. 근데 뭐 이상이 좀 죽긴 한데 이상 먹고 먹으면 이 포까지 이 포가 병까지 먹을 수 있겠습니다. 포를 먼저 넘기고 이 상태를 요구 했는데 이게 약간 욕심이었던 것 같네. 그래서 그냥 상이 먼저 떴고요. 이렇게 먹고 저는 이제 포를 먼저 한번 넘겨놓고 상이 뜨면서 이거는 이제 차장의 통이죠. 그런 수좀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방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